경기 북부 섬유 산업의 메카 양주시가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1회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관 이후 섬유와 관련해 다양하고 알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운영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들이 모여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의논했는데요. 2020년 주요 계획과 함께 1.4분기 센터 운영 실적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현황, 웨딩홀 및 구내식당 운영, 본관 2층 증축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섬유인과 섬유산업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이제 운영위원회가 꾸려져 더 탄탄한 운영이 가능해질 텐데요. 경기 북부 섬유산업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합니다.